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딸내미와 그런 딸한테 집착이 오지는 엄마 이런 두 모녀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의사 남친도 필요 없고 싫다는 완전 초얼빠 남미새 딸내미. 안 그래도 속 타는 엄마 가슴 다 찢어발겨 버렸네. 이제는 시궁창 인생 확장이죠, 뭐. 원제, 27살 딸내미 연애에 미치도록 간섭하는 엄마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, 27살 외동딸이고, 강남 본가에서 거주 중이며, 인서울 나와서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. 솔직히 부모님 지원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라기도 했고, 또 이런 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. 부모니까. 그런데 제 연애와 관련해가지고 집착이 너무 심해 견디기가 힘들고, 엄마랑 오지게 싸웠는데, 혹시 제가 이상한 건지, 그래서 글 한번 써봐요.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 두번 해봤어요. 20대 초반에 4년 만났고, 중반에 한달 만났고, 그렇게 했는데, 저희 부모님들, 특히 엄마가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. 저희 엄마는요, 일단 누구든 사람을 학벌과 직업으로밖에 안 봐요. 다른 거안 봅니다. 인품, 이런 거. 그리고 엄마 성에 안 차면 무조건 대놓고 막말하고 비하하고, 당장 헤어지라면 난리를 치는데, 그래도 예전에 4년 동안 만났던 전 남친의 경우, 그나마 얘는 서성한 다녔고, 나이도 20대 초반이라 그런지 간섭이 좀덜 했는데요. 그 뒤에 한달 동안 만났던 전 남친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에 IT 쪽 직장을 다녔는데, 아이고, 이게 뭐냐? 당장 헤어져라! 이러면서 진짜 난리가 나고 뒤집어 버리더라고요. 여하튼 그렇게 헤어지고 연애를 쭉안 하고 살다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외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너무나 잘 맞는 오지게 잘생긴 한마디로 제 이상형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. 이제 만난 지딱 3주 됐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연하고 지방 전문대 출신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보안 경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엄마 때문에 연애하는 거 당연히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켜버렸고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당연히 난리가 나요. 게다가 그 이후로 틈만 나면 톡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나 스트레스 받아 돌아버릴 것 같아요. 톡 사진은 뒤에 나옵니다. 저는 일단 외적으로 너무 이상형이고 오지게 잘생겼다니까. 또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연애를 하겠다는 건데 또 그렇다고 제가 얘랑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. 나이 27살이면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건가요? 아니잖아요. 혹시 제가 너무 철이 없나요?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사진. 너, 남자 생겼지? 너 진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아니, 그래, 논팽이를 만나는 건 좋다, 이거야. 그런데 이거는 무슨 밖에 나가기만 하면 새벽이고 1시를 넘어가니. 그러고는 내가 뭐라 하면 뭐 나가서 살면 되는데 붙잡아놔서 그런다, 이 지랄이나 해대고. 어떤 놈인지 몰라도 참 연애질도 잘한다. 어떤 놈인지?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일을 할 건지, 그리고 만나도 제대로 된 놈을 만나야지. 아이고, 아주 나가서 살면 신나겠다. 그러니까 네가 나간다고 하는 거지. 어이구, 아주 살림을 잘했겠구만. 너 인생 짧다, 꽁꽁아.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. 오늘 또 나가냐? 아니, 빨리 안 들어올 거야? 너 내일 출근 안 할래? 고모가 하도 기가 막힌다고 연락해 보란다. 네 말대로 이제 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그런 놈을 만나냐? 만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작 그딴 놈을 만나느라 그 새벽에 그러고 다니냐 이거요. 세상에 세고 센게 남자 새끼들인데 삭제된 메시지입니다. 에이씨. 왜? 너 미쳤냐? 말을 해. 아니 왜 짓이야? 아니 그러게 삭제할 말을 왜 하슈?
적당히 해요. 적당히가 되겠냐고. 이게 미친 거지. 술집 여자도 아니고 새벽에 차 끼어 들어오고. 그러니까 나가서 살겠다 난리치고.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. 정도껏 해야지. 하다하다 이제는 시골 전문대 나온 놈이랑 그것도 직업도 그 모양 그 꼴이고.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. 네가 남자의 미친 거지. 그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? 네 말대로 나이가 이제 한두 개도 아니고 이제 곧 결혼할 나이인데 아무나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? 엄마가 엄마를 떠나서 인생 선배로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그까지 인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남편은 그냥 직업이랑 학벌이 평생 가는 거다. 특히 남편은 더 그래. 지금이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건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른 정리를 해라. 이건 도무지 100번, 1000번을 생각을 해도 엄마는 안될것 같다. 헤어져! 아니, 네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? 너는 그냥 만난다 이런 말을 할 테지만 나이가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지 않니? 그러다가 너그 고모처럼 이혼하고 평생 고생한다. 옛날에 고모가 너그 고모부랑 만나는 거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는데 결국 저 모양 저 꼴이다. 사람은 사실 거기서 다 비슷할 수 있어. 근데 학벌 같은 거왜 따지는 줄 아니? 그건 그 사람의 성실도와 머리 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. 어떻게 살아왔는지. 그런데 지방 전문대를 나왔다는 건 머리는 물론이고 성실하지도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? 요즘에는 인물 좋고 직업도 좋은 애들 쭉 깔렸다. 엄마는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 정말 우울하다. 미치겠다. 아니, 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이 난리를 치는 거냐?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,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, 왜 그걸로 사는 거니? 아이씨, 그만 좀 하시오. 그만 안 알면, 네가 어쩔 건데? 아, 차단할 거야, 아이씨. 헉! 꽁꽁아, 고모부도 엄청 착하잖아. 길에서 고모가 따귀를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었댄다. 근데 결국 처리됐다. 고모부는 합치고 싶어도 너그 고모가 학을 떼고 있잖아. 이미 이혼을 했나 봅니다. 좋은 거 그거 잠깐이고 남자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. 그놈을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남자를 고를 때꼭 그걸 염두해 두라 이거요. 알았슈다. 꽁꽁아. 의사이신 교회 집사님이랑 너가 아빠랑 친해서 자주 만난다. 지난번에도 우리 부부끼리 봤고 오는 5월 15일에도 또볼 예정이다. 그 의사 아들내미 소개해 줄 테니까 좀 조신하게 있으면 안 될까? 그 전에 네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할 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우리도. 요즘에는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애들 잘생기고 이쁘고 그렇다. 됐어. 카톡 차단할 거야. 그만하라고. 알았다. 환장하겠네. 참고로 저는 이 나이까지 통금이 12시로 살아왔고요. 최근에도 통금 때문에 부모님이랑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다가 한달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. 그러다가 통금을 없애주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들어온 건데 이상하게 그 뒤로 엄마의 집착은 더 심해졌어요. 그래서 또 통금 문제로 계속 엄마와 갈등이 있던 중에 새 남친이 생긴 것까지 들켜가지고 지금 갈등이 최고조거든요.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현명한 좋은 댓글 꼭 부탁드려요. 아, 그리고 이글 엄마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너무 심한 비방이나 욕설 같은 건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. 부탁드려요. 댓글 1번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네가 엄마한테 욕을 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난다 이거네. 야, 너 대가리가 아예 없지. 2번. 아니, 뭐야. 진짜 남자 못 만나서 환장이라도 했냐? 진짜 거지 같은 남미새네. 끌끌끌끌. 3번. 2살 연하 지방대 출신 경호 보안이라 부모님이랑 살면 보통 집들 대부분이 그래. 11시, 늦어도 12시가 암묵적인 귀가 시간입니다. 전 남자 만나면서 새벽 1시 넘어 기어 들어오고 또 집도 기어 나가고 일할지를 떨어대는데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 좋아할까요? 물론 부모님한테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되겠죠. 성인이니까. 그런데 지금은요,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백배, 천배는 더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. 되겠으니? 네,
말씀 감사합니다. 2번. 뭐 가끔 새벽 시간 넘기는 거야?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엄마가 저러겠냐고. 끌끌끌끌. 2번. 미친. 새벽에 차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지. 같이 살면 적어도 밤 12시 전에 들어와야 정상 아니냐? 어? 그리고 4년 전에 나왔으면 비슷한 급을 만나야지. 전문대 출신 경호업체? 그저 외모 하나만 보고 눈깔이 헷가닥 쳐 돌았구만. 엄마 말이 맞다. 네가 철이 없는 거야. 3번. 이러다가 임신해가지고 제대로 팔자 꼬울까 싶어 걱정하는 거잖아요.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는데 어쩐데 해도 결혼까지 해가지고 한순간에 인생 날아가는 거 되게 흔한 일이잖아. 한두 번 보냐? 그리고 솔직히 니네 어머니 말 워딩이 좀 세긴 한데 쓴이도 어머니한테 말하는 투가 영 그지 같다. 4번. 이 썩을 양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. 뭐? 강남에 거주를 한다고? 야, 그래 잘 사나 보다. 근데 내 딸이 이따구로 말하고 보안도 만나고 그러면 재산 절대 한 푼도 안줄 거야. 니 알아서 살아라. 5번. 어머니 말투가 솔직히 너무 강하고 또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우리 같은 제3자가 봐도 완전히 뜯어말리고 싶은 상황인 것도 맞다 이거야! 6번. 처음엔 엄마가 너무 심한가 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카톡을 읽으면 읽을수록 엄마 말이 다 맞는데? 틀린 게 없잖아. 부모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7번. 엄마도 같이 본다고 욕은 하지 말라더니 지가 원하는 반응 하나도 안 나오니까 바로 글 지워버리네. 본문 싹 지우고 점 하나 틱 남겨놨어. 깔깔깔. 지금은 아예 지웠습니다. 8번. 엄마가 미치도록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딸내미라고 자식 하나 있는 게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지 같은 놈한테 미쳐있는데 당연히 안 미치고 백이겠냐고. 사지만 멀쩡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 출신. 별볼일 없는 놈이랑 밤마다 새벽까지 첩부터 먹고 있으면 나라도 속 뒤집어지지. 9번. 딴건 몰라도 말투 보니까 너희들 친모녀 맞네? 끌끌끌끌. 저는 솔직히 엄마 그 카톡 말투를 보고 왠지 주작이 아닐까. 왜냐면은 요즘 어린 애들이 쓰는 그런 말투거든요.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. 말끝마다 구구구 이러는 것도 그렇고. 그런데 욕 오지게 먹고 지워버린 걸 보면 또 진짠가 싶기도 하고. 아무튼 뭐 자기 인생 자기 알아서 사는 것도 맞는데 이게 또 너무 아닌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